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정권 임기에 한 1년여를 남겨두고 야당의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주택 공급 대책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서울로 와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세종의 장관이 서울로 와서 그 공동 브리핑을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었습니다. 전전임인 김현미 장관 때도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 등을 놓고 대립했었지만 당시에는 그나마 같은 민주당이었고 김현미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그나마 크게 대립하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국토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네. 일방적으로 이끌려가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네, 끌려가는 모양새는 저도 그냥 뭐 정치적인 해석하고 좀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민심의 그런 뭐 회초리나 이런 것들이 좀 무섭긴 하죠. 뭐 두 가지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뭐 하나는 좀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도 맞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얘기 시장의 얘기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뭐 이런 것을 좀 강조를 했더라고요. 뭐 향후 5년 동안은 재건축 재개발에 통해서 24만 가구 주택 공급에 대해서 차질 없이 실현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뭐 의지 표현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당선 전에 후보 때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사실 강남권을 비롯해서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고 상당 부분 반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이나 그 규제 정책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그 방식이나 또 보수 지금 현재 야당이 추구하는 그런 이념적인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브리핑에서는 부동산이 특이 동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그런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규제 완화에 대한 그 기조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뭐 주택 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도 했지만 또 정치적인 해석도 일정하게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오 시장이나 노 장관 둘 다 표면적으로만 보자면요. 집값 안정을 최대 중요한 민생 현안 과제로 지목하고 네. 중요성을 보고 있지만요. 또 세심하게 살펴보면은 그 미묘하게 입장차가 유지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는 사실상 상충되는 가치여서 네. 어느 정도의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이날 두 장의 멘트를 보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듯 하면서도 입장차가 여전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날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요건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음에도 사실상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의 진전은 거의 없었고요. 다만 집값 안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하고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날의 브리핑이 조금 일종의 쇼같이 보이기도 했단 말이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택가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주택 공급만이 지금 신규 공급 이런 것들이 답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래 활성화가 좀 수반된 그런 상황에서 공급이 일어나야 되지 그렇지 않다라면 뭐 계속 로또를 바라보게 되는 거고 또 조합원들에 대한 그 가격도 가격이겠지만 뭐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해석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미묘한 차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한쪽에 그런 내용들을 넘겨주면은 권력을 또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나름의 그런 신경전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지난달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뭐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재건축을 살펴보면은 조합원 자격 제한 기준은 현행 그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서 안전진단 평가 안전진단 판정 이후로 조금 더 시간을 앞당겼어요. 앞당긴 거는 결국 뭐 투기나 이런 수요들을 억제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앞당긴 방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 투기 억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서울시가 주도를 한다든지 뭐 국토부가 주도를 한다든지 결국 시장의 수요자들의 의견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뭔가 투기를 억제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느낌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도 결국은 도정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여당이 국회를 180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하게 난항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 시장 취임 직후에 국토부에서는 지금 소관인 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서울시 실거래가 조사 권한 여부 또 그 공시가격 재조사 결정권 이양 뭐 이렇게 부동산 정책 세 가지를 건의를 전달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지금 거절당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노장관 같은 경우도 후보자 신분 때 뭐 안전진단에 대한 필요성 검증 수단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겠다라는 것도 지적을 했었고 또 실거래가나 공시가격 같은 경우도 뭐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서 전국의 같은 기준에서 선정돼야 된다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에 대해서도 지금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어질 거라는 기대는 뭐 아직까지는 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 안에서 약간의 그 논쟁은 좀 필요한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네, 다소 수위가 좀 세게 느껴지는 멘트도 있는데요. 노 장관은 그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수단임은 분명하지만 투기 수요와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막지 못한다면 결국 과열을 초래해서 청년 세대 내 집 마련을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 시장의 규제 완화 기조를 의식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예, 노 장관은 취임 초기인 지난달 26일에도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를 발표했었는데 같은 날에 서울시가 1시간 전이죠. 네. 마치 브리핑 경쟁처럼 보여지는 부분인데 민간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 수준을 넘어서 서로 정책 경쟁, 뭐 정쟁처럼 보이는 부분이어서 시민으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숫자 경쟁하는 것 같고요. 또 계속 뭐 누구나 집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공급 그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막 남발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게 공약 남발로 해서 나중에 그 실력이나 이런 정책에 대한 그 검증이 나중에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너무 이런 공급 자체가 이 종이처럼 그냥 뭐 페이퍼 공급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발표하라고 그러면 숫자 그냥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공급이 잘 되면 좋죠. 좋은데 이런 건 전형적인 특성 행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국민으로서 아직 그 저도 내 집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네. 주택 공급을 기다리고 그리고 집값 안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공무원들이 보다 좀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주택 정책을 실행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과도한 브리핑 경쟁이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집값을 내 집장만 하는데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그냥 저 개인적인 저 의견도 보겠습니다. 네. 제가 브리핑 때문에 일이 많아져서 힘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네. 그만 좀. 네. 네. 네, 오늘 유익한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싸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ments!